안녕하세요. 도전을 깊이 있게 파헤쳐주는 채널 겉파치입니다. 현대 집안은 식구라고 해봐야 고작 서너 명이죠. 집안의 기능도 어때요? 예, 생산 공간이 아니라 소비 공간이자 휴식 공간에 불과합니다. 집안일도 여전히 어때요? 각종 살림이라든가 육아, 자녀 교육을 아내가 담당하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어때요? 갈수록 결혼율과 출생률이 툭툭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의 국가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조선시대 집안은 어땠을까요? 집안의 규모라든가 역할, 뭐 그 집안의 운영, 아니면 그 집안의 위상, 이런 것은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미암일기와 기타 야담 자료를 가지고 조선시대의 집안이라는 게 도대체 어땠는지 한번 현대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집안은요, 특히 양반 집안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우선 식구만 해도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부계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어머니 쪽의 일가인 모계, 그리고 또 결혼하면 처가 쪽의 일가인 처계, 그렇게 해서 어때요? 가족 개념이 일가 그러면 보통 구족, 그러니까 부, 모, 처가의 삼족,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가, 구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개념이 굉장히 넓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보면요, 그 우리 과거 시험 답안지에도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구족의 사람들을 다 써내야지 아 얘가 양반이구나 아니면 누구구나 이렇게 판발음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가족 개념은 현재 우리들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때요? 예, 양반 집에는 팔촌의 친척들이라든가 또는 뭐 팔촌 이내의 친척들, 그리고 또 수백 명 이르는 노비들까지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의식주 같은 생활 필수품들도 어때요? 대부분에 다 집에서 생산하고 소비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복지, 의료, 종교 다 거의 대부분 다 집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집안은 어때요? 웬만한 중소기업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사회였고 또 각종의 이런 집안일들도 엄연한 사회활동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자들이 집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이렇게 여자들이 아무 힘도 없고 가부장제에 억눌려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일 자체가 사회활동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선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집이 이렇게 또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하면서 집을 맨 먼저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와 집을 다스린 다음에 그러니까 수양을 한 다음에 나라와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먼저는 나 자신의 수양과 가족의 잘 이런 어떤 함께 잘 사는 거, 이게 기본이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선시대에는요, 이 국가보다는 집안을 우선시했고, 또 남자들의 모든 바깥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여자들의 안살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참 반대죠. 지금은, 모든 여성들이라든가 집안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이지만 옛날에는 반대로 바깥 활동이 집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충보다는 효를 더 중요시했던 겁니다. 그만큼 집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요,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심지어는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강이 있어야 하듯이 집안을 다스리는데도 엄연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실려있는 이야기인데요. 조선 중기에요, 전라도 나주지방에 허시부인이 살았는데 이 집안을 다스리는데 엄격한 법도가 있었던 것을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남편 유충홍이 죽은 뒤로요, 그녀는 매일같이 몸종들을 안치에다 딱 재우고, 그 다음에 모든 문의 열쇠를 다 채워서 남종들이 감히 중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해가 딱 뜨면 노비들한테 열쇠를 건네서 문을 다 열게 하니까 마치 나라의 그 성문을 여닫는 것 같이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바깥에서 이 불이 났는지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나고, 그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이제 막 노비들이, 자기 몸종들이 나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인연들, 웬 호들갑이냐? 진정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몸종들을 저지한 다음에 옷을 탁 차려입고, 자신이 직접 몸종들을 이끌고 바깥으로 딱 나갑니다. 그리고는 몇몇 노비들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예, 일종의 이제 뭡니까? 불을 끄기 전에, 그 불낸자를 먼저 잡아오너라! 이렇게 시켜서, 걔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지 그걸 듣고 그다음에 적절한 처벌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불을 끄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불 끄고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허씨 부인은 집안의 법도를 먼저 중요시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부인의 조카가 찾아와서요. 집안에 이제 불 났다면서요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 근데 왜 불을 낸 자를 먼저 붙잡은 뒤에 불을 끌려고 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라.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다스릴 수 없듯이 집안에 법도가 없으면 어찌 다스리겠느냐. 죄지은 자에게 먼저 형벌을 내리는 것은 집안에 법도를 세우기 위함이다. 불에 탄 집이야 차차 고쳐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집안의 엄격한 법도를 먼저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후로 부인은요, 50년 동안 혼자서 집안을 다스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녀의 명을 잘 받들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조선시대 집안의 규모라든가 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때요? 지금하고 달리 조선시대 집안은 거의 중소기업체에 맞먹는 규모였고 또 집안에서 활동하는 사회 집안일들도 전부 다 사회활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집안의 법도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